자, 좋은 아침입니다. 이 영상은 아마 오후쯤 올라갈 건데, 오늘은 6월 21일, 금요일이고, 여기 이제 작업지 와서 접안을 딱 했는데, 원래 여기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실 따고, 컨테이너 문 열고, 그 다음에 이제 접안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,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접안만 시켜주면, 자기들이 현장에서 이제 작업자들이 실 따고 문 열고 작업까지 싹다 해줍니다. 그 대부분의 작업지를 가보면 이제 실을 따고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. 또 어떤 때는 실 따지 말라고 해요. 자기들이 이제 컨테이너 남바하고 실 남바랑 사진 다 찍고 확인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. 저도 몰랐어요. 예, 저도 몰랐는데, 이제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, 실 따고 문 열어놓고,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던 거죠. 근데 실제로 어떤 공장을 가니까, 실 따고 문 열어놨다 해가지고, 그것도 되게 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. 아니, 왜 우리 물건인데, 왜 그렇게 기사님이 손 대냐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, 실로 이제 공인이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 실이, 자, 요렇게. 이렇게 생긴 거, 실. 아시죠? 이렇게 딱, 딱 해가지고, 이 밑에 부분이랑 위에 말뚝이랑 딱 끼워버리면은 이 봉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채워져 있는데, 여기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번호가. 그러니까 그 번호하고 이렇게 확인을 다 한다고, 이제 따지마라고, 뭐,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,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. 근데 원칙적으로는, 우리가 따면 안 됩니다. 우리가 따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따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차량 대수가 이제 뭐 여러 대가 이렇게 쭉 있다든지 이제 뭐 대기를 하면서 미리미리 따고 문 열어놓고 그러면은 이제 작업 끝난 차는 나가고 대기하던 차가 바로 접안시키면 또 바로 작업하고 그렇게 작업하기에 좀 용이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우리나라 그 특유의 그 빨리빨리 빨리빨리 문화 있죠.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뭐이실 따고 문 열고 하는 거 힘든 건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. 실제로 저희 그 회사에 저하고 이제 같이 일하시는 형님분이 이 컨테이너 이제 문을 열다가 그랬나 닫다가 그랬나? 하여튼 그날 비가 이렇게 좀 추적추적 오던 날인데 아무래도 바닥도 이제 미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쪽 샷이 뒤쪽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신 거예요. 넘어지면서 이 골반 뼈가 부러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운전도 못 하고 이제 구급차에 이렇게 실려 가셔 가지고 두달 동안 입원을 하셨어요. 두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되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 결제일은 한 달씩 밀려 있고 일은 두달 동안 못 하고 근데 이제 그 전달에 물론 화물이 이제 그 다친 그 달에 나오긴 하지만 그 달부터 두달 동안 또 계속 나가야 되는 지출들이 있지 않습니까? 할 부분부터 해서 뭐 기타 등등. 이게 굉장히 다쳐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또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그 산업재해, 산재라고 하죠, 산재. 산업재해 보험도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조금 그런 허점이 좀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 산업재해 이렇게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단체로 보험 가입을 그렇게 했어요. 근데 대부분 아마 그 어떤 산업재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거의 모르실 거예요.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그러니까 다치더라도 뭐 최소한의 어떤 내가 방어를 할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을 방안을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이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치면 안 돼요.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다칠 일은
운전하면서 사고 났을 때 다치기도 하지만, 뭐, 이제 작업지에서 컨테이너, 뭐, 따면서 뭐, 솔직히 다칠 일이 있겠습니까? 이거 카타 해가지고 그냥 따기만 하면 되는데. 근데 이제 문 열다가, 아니면 뭐, 문 열고 나서 위에 올라가가지고, 뭐, 바닥 상태 뭐, 확인하다가,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낙상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다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갑자기 힘을 쓴다든지 이래버리면 이 굳어있던 뭐 예를 들어서 어깨라든지 허리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, 그래서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, 싫다고 문 열고, 뭐, 이런 거를 안할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론 뭐, 서로 간에 이제 작업자들하고 좀 돕고 이러면은, 물론 이제 작업도 빨리 끝나고, 뭐, 이쪽도 편하고, 좋은 점도 있죠. 그런데, 다쳤을 때, 저희가,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, 마련이 안돼 있다 보니까, 그래서 저는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. 한 가지 예를 들면, 저희가 그 택배를 이제 집으로 시키지 않습니까?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 오셨을 때, 기사님, 박스도 까주셔야죠. 이거하고 약간 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택배 기사님이, 아, 예, 고객님, 뭐, 택배 까가지고 이렇게 안에 있는 물건만 이렇게 주고 가시진 않지 않습니까? 어쨌든 물건 그 배송, 박스채로 배송을 받았으면, 뭐, 이제, 그거를 개봉하는 거는 그 물건 주인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,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,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,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지만, 우리 스스로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, 그런 환경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, 제가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, 이거는 뭐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뭐 이거를 뭐 까내리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, 그냥 이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자꾸 언급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기사들한테 뭐 이렇게 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저 처음에 거기 갔다가 진짜 황당해가지고, 제가 이제 완전 이제 처음 일주일도 운행 안 했을 때, 제가 그때는 이제 전라권으로 운행을 했는데, 군산에 있는 모 공장을 가니까, 뒤에서 이제 그 작업자가 부르더라고요. 기사님, 부르길래, 제가 이게 창문 내리고, 왜요? 이러니까. 그 내려가지고 뒤로 안 오시고, 그뭐 하시냐고.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지고 이제 뒤로 갔죠. 가니까. 거기는 컨테이너 바닥에, 무슨 뭐 이렇게 종이 골판지 같은 걸 이렇게 깔아야 되더라고요. 골판지인가 뭐 스티로폼인가 뭐 하여튼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안 나는데, 하여튼 그거를 저한테 깔아라고 하는 거예요. 뭐지 싶었죠 처음에는. 근데 제 옆에 도크에 있는 차량, 이제 차주님인지 기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또 열심히 또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.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?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, 저는 모르니까 옆에서 또 근데 하고 있으니까, 아 이거 해야 되는가 이거 해야 되는 건가 같다 뭐 이래 생각했는데 기분이 안 좋았죠.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일단은 뭐좀 참고 깔아줬어요. 깔아주고, 거기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이제 요 실하고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 넘버, 차 넘버, 제 이름, 연락처 이런 정보지에 글을 쭉 써서 그 사무실, 그 조그만 뭐 사무실 같은 데가 있습니다. 거기에 봉투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제 딱 줘야 되는데, 그 주는 것도 이렇게 조그만 그 화장실 창문 같은 그런 문이 있어요. 그걸 딱 열면은 그 직원이 그냥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도 안 봅니다. 얼굴도 안 보고, 네, 거기 앞에 두세요. 그럼 두고 이제 가서 작업하고,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걸 다시 받으러 가야 된답니다. 받으러 이제 갔죠. 작업이 다 끝나서 차를 이제 도크에서 빼고 그걸 받으러 갔는데, 창문을 이제 노크를 하고 창문을 열거 아닙니까? 노크를 하고 창문을 열고, 아까 전에 그실 받으러 왔습니다. 그러니까 얼굴도 안 봐요.
모니터 딱 보고 뭘 자꾸 하긴 하고 있어요, 일을. 그냥 모니터 본 상태로 기다리세요, 이런 거예요. 그럼 뭐 어쩝니까?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러고 이제 문 닫고 밖에 의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. 뭐 다른 기사님들도 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. 핸드폰 보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는 문이 이렇게 뭐 열리면서 바깥을 이렇게 한번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거기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이제 핸드폰 그때 당시에 뭐 게임했는지 뭐 카톡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핸드폰을 만지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었고 암만 기다려도 제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다시 가가지고 노크하고 문을 열고 물어봤어요. 제 거 실 안 나옵니까? 그러니까 그때 확 짜증을 내시더라고 그분이. 아, 그 앞에 있잖아요 거기. 얼굴도 안 보고. 그래 제가 이제 그 봉투가 하나 나와있긴 나와있더라고. 그걸 딱 보고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, 폭발. 저도 이제 그 어떤 분이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. 그 구독자분이 저한테 성질 조금만 죽이시면 좋을 것 같다고. 근데 이제 물론 뭐 저도 성질이 뭐 그렇게 더러운 건 아니지만 한번 이 야마 돌아버리면 가끔 가다가 못 참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날 야마가 돌아가지고 바로 그냥 그 경상도 말로 그냥 바로 욕 쳤죠 그냥. 야이 끼야 이러면서 어? 니 돌아나 처말래 이러면서 나와봐라 이씨 나와봐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.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도 벙치는 거죠 갑자기. 어? 이마가 갑자기 막 욕을 해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어? 성질 부리고 이러니까 마치 진짜 또라이처럼 막 미친 듯이 쏘아붙였거든요. 그러니까 기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. 그냥 소소하고 이야기해주고 야 이씨 니가 뭐 잘했냐 내가 잘했냐 뭐 나도 잘한 건 아니지만 니 잘한 거 하나도 없다 이 새끼 나와봐라. 개 난리를 치겠습니다. 개 난리를. 어쨌든 뭐 그 자리에서 다른 기사님들 오셔가 또 말리고 막 뜯어 말리고 저는 막 어? 죽이네 사네 막씨 해삭고 그래가 그냥 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잘 끝나긴 끝났는데 그러고 제가 그 뒤로 전라권을 안 가게 됐습니다. 뭐 그것 때문인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제가 배차를 받는 우리 오대리님이 이제 다시 경부선 저는 이제 집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 전라권으로 다니게 되면 주로 신안 쪽 일이 많고 저는 이제 집이 부산에 해운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북강 쪽 일을 해야 해운대로 출퇴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회사 쪽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전라권을 안 가고 이제 경부선 라인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잠깐 이야기가 조금 삼천포로 좀 새긴 했지만 어떤 이 일화입니다. 일화.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화.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제 상대를 할 때 가장 기본이 그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간혹 이 현장에서 이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이야기 그냥 막 툭툭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 거기에 저처럼 뭐 그렇게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. 그 뒷일은 알아서 책임들 지시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시는 그 냉동 컨테이너 하시는 형님이 있죠. 이름은 제가 실명은 제가 이야기 거론 안 하겠습니다. 그 형님이 이제 또 한 번은 배추 작업인가 양상추인가 그 배추 양상추 이런 거는 작업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왜냐면 이 밭에서 미리 작업을 해놓으면 상자에 이렇게 뭐 미리 포장을 해놓으면 이게 상하기 때문에 차가 컨테이너가 이제 냉동 컨테이너가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밭에서 따가지고 포장하고 이제 까대기로 적재해가지고 내품을 이제 실은 방식이다 보니까 작업도 오래 걸리고 일 자체도 당연히 힘들겠죠. 근데 이제 딱 도착을 하니까 닭백숙을 딱 이렇게 고아놨더랍니다. 고아가지고 딱 준비를 딱 해놨더랍니다. 그냥 아이고 우리 요 기사님 요 좀 드시라고. 아 그래요 지금 웬 닭백숙이냐 해가지고 이제 또 맛있게 먹었대요.
다 먹고 나니까 이제, 아이고, 우리 기사님, 우리 요 인부들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, 일 좀 도와달라면서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, 이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. 뭔가 이렇게 받았으면, 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, 그 답배송을 먹어 놓으니까, 이 쉽게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? 근데 그 형님은 나름대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했습니다. 그냥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니까 쉬어야 된다고. 그래서 그냥 이제 차로 와서 이제 요 탑으로 와서 누워서 푹 쉬셨다고 하는데, 그런 식으로 약간 모르겠어요. 이 약간 좀 감성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화주님들도 계시고, 그렇지만 그거 솔직히 땀 흘리고 도와주고, 물론 도와주는 건 뭐 좋은 취지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, 이게 운전할 때 이제 또 피로로 이어진단 말이죠. 그렇게 하다가 또 혹시라도 순간 졸아가지고 사고로 이어지면 그거 본인이 다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거니까,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, 현장에서 어떤 그런 능동적인 어떤 그런 대처, 그런 어떤 순간의 어떤 판단,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다,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, 이게 이제 하나씩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거리들이 생기네요.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, 이것은 이제 제 채널이니까 그냥 저는 이런 이야기 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좀 불합리하게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니까, 일단 오늘 영상이 또 너무 길어졌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고, 또 시간 날 때 또 촬영해가지고 또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